네 아빠 때문에 엄마가 속이 문드러진다. 아들놈은 어쩜 그리 자기만 알고. 우리 딸, 너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이런 말 하겠니? 엄마의 사랑에 저는 늘 목마른데 엄마는 남동생만 바라봐요. 남동생의 성취만 귀하게 여기고 제 성취에는 관심이 없거나 늘 깎아내려요. 시집살이의 고통과 그것을 모른 척해온 아빠. 지극정성에도 늘 시큰둥한 남동생에 대한 하소연을 듣는 건 언제나 제 몫인데도요. 그들을 계속 챙겨주면서도 비난하는 엄마를 달래줄 때만 저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엄마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아빠랑 남동생을 감싸요. 엄마에게 감정이입이 되어 너무 불쌍하다가도 때로는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그런 제가 나쁜 사람인 것만 같아요. 진료실 안팎에서 저는 엄마와 딸이 갈등을 겪는 경우를 꽤 많이 접합니다. 전근대적 체계 안에서 여성으로 살아남기 위해 애썼던 5, 60대 어머니와 2, 30대 딸의 삶의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딸의 갈등은 단순히 둘의 문제라기보다는 각 시대의 가치관과 가족 구성원에게 고정된 역할이 함께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자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모델이 됩니다. 양육자들 중 누구를 모델로 할지에는 양육 환경, 주양육자 여부, 성별, 그리고 문화적인 규범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양육자를 우리는 모델로 삼아서 닮으려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양육자처럼은 살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방향의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양가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딸은 보통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자기 인생에 더하기 빼기를 해나갑니다. 우리는 양육자와 다르게 살고 싶다는 욕구를 강하게 가지는 동시에 다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묘하게도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성장하면서 거치는 중요한 심리적인 과정 중 하나인데요. 이 마음을 자신 안에서 어떤 식으로 소화시키고 통합시키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딸에게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작업이 잘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거를 누가 잘못했는지 그 CCBB를 가려내는 작업이기만 한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그 둘은 별개입니다. 말 그대로 그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일단은 알자는 거죠. 잘잘못이라는 기준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마치 내가 누구를 비난하는 것만 같은 마음, 이런 마음들 때문에 원인 탐색이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왜 힘든지를 들여다보려다가도 그 작업이 어머니, 아버지 또는 동생을 내가 막 비난하고 공격하는 행위인 것 같아서 불편한 마음이 들면 그들이 내 고통에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더는 원인 찾기 작업을 지속해 나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전반에 깔린 가치관이나 시스템에서 원인을 찾아보려다가도 이제 그 작업이 마치 자신이 핑계를 대는 것만 같다는 생각에 멈추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자기 탓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역시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행위가 아닙니다. 만일 관계에서의 갈등이 언제나 자기 비난으로 이어진다면 자신이 전능해야 한다는 전제가 마음속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위로하는 행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혹독하게 굴지 말고 자신을 존중하고 위로하라는 말을 자주 접합니다. 그래, 좋은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막상 이런 말이 그저 허무한 구호에 그치게 될 때가 많은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왜 나라는 개별적인 사람한테 그 메시지가 잘 와닿는 느낌이 들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스스로에게 행하는 위로와 존중은 정확하고 구체적이어야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위로받을 자격이 있는지, 나는 어떤 점이 속상한지, 내가 정말로 형편없거나 나쁜 사람이 아닌 게 맞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나 자신이 충분히 납득이 가야 그 다음에 스스로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본격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본인을 혼낼 대상이 아니라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공감해줄 수 있는 대상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작업은 어머니와 점차 심리적인 분리를 이루면서 자신의 경계를 잘 형성해 나가는 작업입니다. 어머니의 슬픔과 분노를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욕구와 동일시하지 않고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죄책감이라는 함정과 사랑받고 싶은 욕구라는 밑 빠진 독이 그동안 여러분을 계속해서 움직여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죄책감이 내가 진정으로 느껴야 할 합당한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밑 빠진 독은 결코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을 채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으로만, 그리고 심리적인 보상이 돌아오지 않아도 괴롭지 않을 정도로만 어머니를 도와주세요. 이때 가족들이 던지는 원망을 내면화해서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가족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일은 어렵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거는 그들의 행위가 옳다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위로를 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끈질기게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성취, 그리고 동등하면서도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은 가족에게 그랬던 것처럼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신의 것과 동일시하는 행동은 경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존중하려는 이 모든 과정에서 혹시라도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다면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소모한다면 그건 다른 가족 구성원을 착취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기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바뀌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각각을 별개의 사실로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는 희생했고, 당신은 고통받았습니다. 이건 모두 사실입니다. 부조리는 부조리고, 희생은 희생이고, 고통은 고통입니다. 어머니가 희생했다고 해서 당신이 고통받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 둘은 서로 호환 가능한 값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희생은 당신의 고통을 약분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자신이 할수 있고 해야 하는 만큼만 위로하세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 나를 덮칠 것 같으면 반드시 거리를 두세요. 여기에서 자신의 거리두기에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상대의 실망을 감수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존중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 자신을 천천히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것,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한 성과이기 때문입니다.